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또 하나의 그 영혼이,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 하나의 생명이 뭔가?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응? 내가 죽으면 이 육체가 흙으로 가는 것까지 믿는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은 내 육체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럼 또 하나의 그 영이,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너무도 나에게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많은 여행을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병만 들고 이제는 지친 몸으로 이제는 밖에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길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시간만 자고 이제는 그러면 자 그래 하나님도 때려치자 진리도 때려치자 이제는 천국과 지옥도 다 때려치자 그럼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큰 백지를 갖다 놨습니다. 큰 백지를 갖다 놓고 책상에다 딱 놓고 나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나 내가 누구냐? 나부터 시작을 하자. 나도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은 뭐며 하나님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그걸 이제 찾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나 그렇다면 아주 저는요. 아주 무지하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 얼마나 그 저기 뭐 예수 공학이 얼마나 아주 정렬하게 나와 있습니까? 돈도 안 들여 공짜로 지금 이렇게 그냥 그 귀한 보석을 지금 그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갖다가 혼자서 스스로 이 몸이 만진창이 되려고 혼자서 그걸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나 쓰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는 그렇다. 나는 누가 낫지? 엄마. 엄마는 누가 낫지?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 그럼 외할머니가 낫지? 그럼 외할머니는 누가 낫지? 증조할머니.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쭉 찾아 들어가면서 막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정말 그 예수 공학에 나오는 그대로 그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물이 나왔어요. 동물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나오고 이제 자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물, 자연,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자연 나오고 그 다음에 초자연이 나오더라고요. 초자연. 자연 다음에 초자연이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그 초자연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고향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 내가 하늘에서 왔네. 찬송가에서 내 고향은 하늘나라 했지만은 그게 하나의 백지에 그 이 까만 글씨로 문자적으로만 그것이 알려졌지. 정말 내가 진짜 내 고향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지 주재이신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래서 나는 성경을 또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오면서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는 말씀이 창세기 1장만 가지고 1년 12달을 설교하래도 그냥 설교가 나왔어요. 그때는 하니까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치 그 거미 똥꼬에서 왜 그 거미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미가 끝없이 나오잖아요. 한없이 나오잖아요. 누가 조소 나오나요? 그냥 끝없이 나와요. 그와 같이 말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때는 이게 백지의 검은 자로 이렇게 쓰인 것을 봤는데 보니까 이거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습니다. 막 이 글씨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글씨가 한자 한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한자 한자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제 전율을 느끼고 이제 막 온몸이 이제 그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정말 이 한자 한자가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안고 업고 막 이거 그냥 막 덩실덩실 추웠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 책은 천국과 지옥 가는 두 길이었어요. 딱 두 길. 천국과 지옥 가는 길. 내가 내 말을 들으면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 내세에서 축복받는다.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고통을 받고 또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 어느 책이나 어느 성서 책이나 어느 그 모든 그 종교 책들을 보면은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아주 좋은 말만 써 있지만은 이 성경책은 신랄하게 그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그냥 정말 그 아주 인간의 그 악함과 타락도 몽땅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만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써 있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결론의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아버지 정말로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벙정벙정 뛰었어요. 어느 저기 막 그 수도원 가니까 거기 뭐 성령의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이해를 해요. 성령의 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 딸이 부럽지가 않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내가 위대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의 내가 딸이니까는 내가 공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공주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수면에 빠졌어요. 이제 깊은 수면에 이제 뭔가 깊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깊은 수면 속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도 무슨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그 산길인데 아주 산골에 그 일곱 산을 넘어가니까는 무슨 뭐 진짜 그 전설의 고향인가? 꼭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요. 나 전설의 고향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게 못 돼요. 그 전설의 고향도. 다시 그 언덕을 올라 길목을 가니까는 막다른 길이 나왔어요. 막다른 길이 탁 나오니까는 큰 동굴이 두 굴이 나왔어요. 아주 큰 굴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굴인데 두 굴이 나왔는데 하나는 굉장히 평탄한 길이었어요. 넓고 평탄한 길이었고 하나는 아주 자갈밭에 아주 험준하고 아주 힘든 정말로 그 자갈로 그냥 그 있는 그런 험악한 그 굴이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냥 좁은 굴이었고 여기는 넓은 평탄한 넓은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일 텐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인지 정말 심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만약에 내가 나에게 천국길을 가게 하신다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지옥길로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내가 영원한 형벌에 받게 되니 아버지 그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감사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길을 택했냐면은 험악하고 좁은 길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길을 그 터널을 그 굴의 터널을 들어가는데 그 터널도 또한 많이 길어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터널은 우리 인생의 고해였어요. 그 험준한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많은 그 시련과 역경을 거쳐야만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만큼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니까 이제 그 굴밭길 나오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환하죠. 이렇게 그 굴 막 이렇게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제 나갈 길이 열렸구나. 이제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의 터널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 굴밭길 나가니까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꽃들이 찬란하게 놓여져 있었어. 오른쪽과 왼손이 그 꽃밭인데 그 꽃의 그 향기가 이 세상에 맡아보지도 못했고 또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만쯤 가니까 또 이제 어디선가 멀리선가 그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그 천국의 그 음악 소리인 것 같아요. 천국의 음악 소리, 천상의 음악 소리였는데 그 음악 소리도 세상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천상에 가야지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악을 듣는데 온 내 그 전율이 기쁨으로 환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문자로도 그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 그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문자로도 내가 말로 표현한다 해도 천분의 만분의 억만분의 일도 그걸 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거는 가본 자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율을 느끼면서 이제 그 음악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음악의 그 성대한 그 찬양의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만치 가니까 정말 그 보좌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좌위에 놀란 것은 그 보좌위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고 아무 그 정말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주님 옆에서 큰 면류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나는 이제 천국 가면은 이러이러한 분이 참 많은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제일 높은 그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뭐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이제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런 분이 이제는 참 수천 명을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저 한 총에서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매달렸을 거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도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열 가지 지향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다가 버리는 것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다가 참 도구가 돼서 천국까지 들어갈 것이냐, 그냥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질 도구가 될 것이냐,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곳을 가니까 정말 우리가 열성으로 했던, 보니까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저 하늘과 이 땅에서는 정반대편인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였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저분은 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보좌에서 주님 곁에서 최고의 높은 면류관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세상을 내려다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천국은 미래지향이죠. 그렇죠? 미래지향으로 가서 주님을 보고 그 보좌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주님께서 뭐라 저 아래를 내려다봐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이분은 여기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어느 작은 섬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단 누가 살았느냐? 늙은 새 노파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초라하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아주 초라하고 남노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새 노파를 그분을 떠나면은 그 영혼이 죽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무슨 뭐 부족해서도 그 새 노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청빈하고 정말 귀하신 보석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은 그 새 생명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두고 가면은 죽으니까 그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고 초라한 그 교회에서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저녁이면 아침 새벽 기도도 물론 하시지만 저 잠자리에서 꼭 무릎 꿇고 회개하시는 거였어. 참 이것이 중요해요. 우린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저 천국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는 크리스탈 같았어요. 투명같이 깨끗하신 분이었어. 아름다운 분이었어. 점도 흠도 없으신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매일같이 회개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도시에 살아야 정지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뭐 저게 무슨 목사야. 응?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섬에는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많고 그 자연 속에서 아침에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며, 산으로 해지는 그 황혼이며, 밤이면 달빛이 그 바다에 비치는 그 찬란한 그 빛이며, 그 하늘에 수많은 그 찬란한 별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죄를 지을 게 있어요. 별을 보고 무슨 정죄를 할 것입니까? 바다 보고 정죄를 할 것입니까? 떠오르는 태양 보고 정죄를 할 것입니까? 정죄할 것이 없고, 이제 새 늙으니 높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걷어갈 그 생명, 그 생명들은 그 종의 신이야 신. 예. 그렇게 섬기는데, 말도 잘 듣고 섬기길 잘하는데 그를 나무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저녁이면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다 들린 다음에 당신이 천국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른손이 일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시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아, 정말 천국의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분은 정말 자기 재단도 없이 정말로 그 정말 풍토와 기후가 맞지 않는 나라에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들이, 그 주의 종들이 가장 큰 면류관을 받겠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면은 이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내가 그 천국을 가니까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별이 없어요. 성별을. 내가 남자, 여자 그게 없고 성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 사랑, 어떤 감정, 무슨 뭐 느낌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회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주님께서 천사가 곁에 있었어요. 그 천사는 그 하얀 그 옷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천사의 옷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흰 옷인데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이제 통해서, 자, 저 지옥을 내려가서 보여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제 내 어깨를, 나의 이제 그 이 양쪽을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허공이죠. 그렇죠? 공중이죠. 공중. 그게 이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를 그 어느 높은 고지에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왜 갑자기 쑥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푹 가슴이 철컹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뭔가 밑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눈, 코 뭐 다 있어요. 다 이렇게 형체는 다 있는데 발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제 옷으로만 가려 있어가지고. 그래놓고 어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어느 이런 그 무슨 바위 동굴에 바위 동굴을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주 그 큰 바위 동굴이었어. 무슨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런 그 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를 그곳에다 내려놨어요. 거기에는 지옥장이 있었어요. 지옥을 지키는 하늘에는 천사장이 있듯이 지옥에는 지옥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옥장이 보니까는 이 천사가 나를 내려놓으면서, 자, 이 딸을 자, 지옥의 세계를 보여줘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지옥을 이제 지옥장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지옥장에 이제 그 무슨 뭐 그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데 이렇게 그 쇠에 이렇게 그 수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절에 가면은 이렇게 그 수문장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런 수문장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그 뭐 이렇게 그 쇠 같은 봉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땅 짚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를 갖다 데리고 이제 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굴로 들어가는데 처음엔 깜깜했어요. 그랬더니 낭지는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늘의 빛은 아주 빛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이 하얘어요. 예. 그거를 내가 이 문자적으로 빛이 하얗다고 그러는 거지, 하얗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투명한 거지. 그쵸? 투명한 거지. 그냥 하얗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투명했어요. 하얗어요. 아주 깨끗한 그런 그 빛이었고, 또 이 이제 지옥을 들어가니까는 아주 밝았어요. 그런데 그 밝음이 무슨 밝음이었냐? 유황불. 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시골에 그저 이제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았지만 시골에 친구 집에 가 보면은 밤중에 불을 때면 아궁에 불을 때면은 그 이 부엌이 환하더라고요.
그 이제 불빛이 없어도 아궁이 불을 때면 그 부엌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밝음이었어요. 지옥의 밝음은 유황불의 밝음. 그래서 어느 만큼 들어가니까는 지옥장이 그 구덩이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 유황불로 다 들어가는 줄만 알았거든요. 죄짐은 그저 지옥에 이제 다 불 속에 다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만 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지은 행동 업대로 그 들어가더라고요. 다 제 구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왜 그 감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형 무슨 형 무슨 형 너는 뭐 사형 너는 무슨 뭐 무슨 그 너는 5년 10년 뭐 이렇게 각자 이게 너는 독방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 세상에서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행위대로 그냥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갔습니다. 어느 만큼 가니까 그 유황불이 불복을 끓는 유황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는 보면은 그 일본에 그 화산 있잖아요. 그렇죠? 화산이 있으면 그 유황불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거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유황, 부글부글 끓는 그런 유황 그 불인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육체가 지금 우리가 육체가 불 속에 그냥 유황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아버리고 죽어버리면은 그 죽음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계는 죽지 않은 세계였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였어요. 천국은 그 기쁨과 희열이 영원하였는데 거긴 질병도 고통도 없는 세계였어요. 그건 어둠이 없는 세계, 빛의 나라, 그 환희, 그 기쁨, 희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감 선생님, 32년 만에 만난 교감 선생님이 그 우리 이제 중학교도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제 32년 만에 만나게 해줘서 이놈의 천국을 어떻게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교감 선생님 그 부부 앉아 있는데 그랬어요.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제 목회를 하셔요. 이제 하시는데 이제 간증을 이제 한 6시간 동안 그 캠퍼스, 경희대 캠퍼스를 가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원 선생님, 천국이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오르가즘이 올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적인 정욕에 있어서는 아주 그 짧잖아요. 그 정욕에 우리 육체는 아주 잠시 깜짝하고 그냥 별똥병 같이 싹 사라지지만 그 육체의 그 기쁨, 그 희열이 그 천국이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말을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껄껄껄껄껄껄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잠깐이에요. 별똥별 같이 잠깐이나 그 영원한 세계는 그 기쁨과 희열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정욕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택하겠습니까? 천국을 택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지옥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닦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기쁨도 슬픔도 탄식도 또 기쁨도 희열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저 지옥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 유황불 속에서 녹아서 죽어져야 되는데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죽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들을 보고 불쌍하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뭐 어느 분이 천국을 가면은 뭐 아버지가 뭐 지옥에 가 있는데 유황불에 있는데 불쌍하고 울었다 그러는데 저의 경우는 울거나 불쌍하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그 어떤 육신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 지옥장한테 그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장 저 사람은 왜 뭐 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유황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가야만 합니까? 물어보니까는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물질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 물질적인 욕심. 욕심. 그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가 13평에서 살면 20평, 20평에서 살면 50평, 50평 쭉 더 그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그 불타오름이 바로 그 유황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만큼 이제 저를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어느 만큼 가니까는 또 그 동물, 이제 재래식 있죠? 재래식. 나도 시골에 가보니까 재래식 있어요. 재래식에 보면은 왜 그 구더기 있죠? 그렇죠? 동물밭에 구더기가 왜 그쪽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똥물 바다예요. 큰 구덩이인데 똥물 바다로 이룬 거예요. 그 구더기와 그 똥물 바다인데 그 속에 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똥물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 고통을 영원히 그 악취 나는 그 고통을 영원히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 사람의 그 구멍이 난 구멍에는 그 똥물과 구더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공상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영화를 내가 본 적이 벌레가 눈 속에서도 나오고 그 벌레가 이 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막 공상 영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미래 지향에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 그 공상 영화도 저는 무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눈 속에서도 벌레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질, 뭐 귀, 입 이런데. 다 구독이야. 그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거를 악취를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가 막혀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장한테 물었습니다. 지옥장, 지옥장.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영혼이 죽지 않고 저 악취나는 저 똥물 속에서 영혼이 저걸 마시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지옥장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는 음란죄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어느 만큼 갔습니다. 어느 만큼 가니까 또 어느 이제 가시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로 갔는데 가시가 한 이만큼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 가시 엉겅퀴 속에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시 엉겅퀴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고통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아프니까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 이쪽으로 박히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박히고 그래서 온 몸이 그 가시의 엉겅퀴에 찢기고 찢어져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고통을 영원히 영원히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길래 지옥장한테 나는 또 물었습니다. 지옥장. 저 사람은 또 저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가시 엉겅퀴 속에서 영원히 저 찔림 속에서 저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남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요.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우리 입으로 아름다운 말만 하세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남에게 서로 허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감싸주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만 해요. 그에게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말만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상처 주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원히 그 상처를 남에게 상처 준 만큼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또 어느 만큼 갔어요. 나를 데리고 갑니다. 어느 만큼 또 막 가니까 또 어느 구덩이였어요. 어느 구덩이가 또 큰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세 마리였는데 살무사하고 또 뭐가 있죠? 세 가지 독사가 있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살무사하고 무슨 사가 있어요. 이제 독사가 세 마리가 있어요. 독사들만 사는 데인데 그 뱀구덩이였어요. 뱀구덩이인데 그 뱀구덩이 속에 너무너무 징그럽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끔찍한데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독 그 혀로 나오는 그 독 때문에 그 독을 이제 그 뿜으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괴물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괴물이. 그러면서 괴물이 돼가지고 그냥 이 온몸이 막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 독이 들어간 자욱에는 그냥 막 지렁이 같지만 울퉁불퉁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는 또 지옥장에게 말했습니다. 지옥장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 뱀구덩이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니까 그분은
저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을 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모든 그 동물 중에서 혀가 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때 뱀이 혀가 둘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지옥을 갔다 온 후부터 나는 뱀이 혀가 둘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 말씀은요, 그 하나의 그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그것도 하나하나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뱀은 그 한 입에 두 말을 한다는 얘기죠. 거짓령이 있다, 거짓말을 한다니 한 입에 한 말만 해야 되는데 두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뱀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덩이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구덩이는 이제 어느 만큼 또 가니까 거기는 새까만 구렁이 구덩이였어요. 이것은 지옥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는 구덩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그 구렁이 구덩, 이렇게 굵은, 이렇게 새까만 구렁이가 우글우글거리고 그러니까 더 클 거예요. 더 넓을 거 아닙니까? 구름이 크니까 그건 더 크죠. 거기가 바다처럼 더 큰데.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와 이 땅에서 유능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기가 막혔어요. 나는 그곳을 갔다 오면서 뭘 느꼈냐면 나는 4천만 영혼을 구원하고 내 한 영혼 지옥 가느니 내가 4천만 영혼 구원하지 않고 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 한 영혼 지옥 천국 가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너무 싫으니까. 지옥은 너무 싫으니까. 나는 4천만 영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영혼이나 제대로 천국 갈 거야. 나는 지옥이 싫으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 그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내가 물었습니다. 지옥장, 저분은 이렇게 많은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어째서 저분이 기적과 이적도 내팠는데 기적과 이적을 내고 죽인 정말로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많은 행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어째서 저분이 이 지옥에서 최고의 형벌을 우상 숭배와 함께 받아야 한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옥장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은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을 내려왔습니다. 지옥을 내려오면서 어느새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세계를 찬란하게 다시 이렇게 그 눈으로 필름으로 쫙 보니까는 그때 그 천국과 지옥 갔을 때는 어떤 감정과 혼이 없었는데 눈을 뜨고 이제 내 육체로 돌아오니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게 만약에 그게 내 육체로 다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거기 어떻게 다닙니까? 육체라면은 영으로 다니니까 그걸 갈 수가 있지, 그렇죠?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고 세상에 너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눈을 떠서야 그들이 불쌍하고 너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눈을 뜨고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너무 너무 울었습니다. 그들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어요. 차라리 죽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못 되면 있죠. 사람이 못 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은 지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없어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환납합니다. 거름이 돼요. 거름이 돼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모든 동물 식물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나 인간이 잘못되면 악령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악령과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그들은 돌아가죠.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막 울었습니다. 나이 그때는 24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58입니다. 그러니까 34년 전에 그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입니다. 명동길을 건너었어요. 명동길을 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만 푸득이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만 푸득이 먹고 왜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좋아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가는지 서울로 가면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정어정 어정어정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모든 이사가 그걸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회복하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자,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죠. 목사님 이제 이렇게 죽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서야 겨우 1개월, 1개월서부터 10개월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나면은 이제 뱃속에서 의행 태어나서 그때서부터 한 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 성령에 거듭나가지고 기쁨과 희열, 광열 막 기쁘잖아요. 방방 뛰잖아요. 그때가 바로 다 한 살짜리라는 이야기죠. 한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또한 지도자를 만나서 영성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멘토,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